한윤의 업무 보고를 서선심 사무총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4 분기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날 김치의 날 선포식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월 19일 날 동남부연합회 이치임식이 있었습니다. 11월 26일 김치축제가 저희 한인회관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음 12월 10일 날 차세대 리더들의 테이블을 저희가 그 시간을 가지고 하이스쿨 학생들 위주로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 날 주청사의 한인 40여 분과 기자님들이 함께 하셔서 김치의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2월 22일 서산시청 관계자가 우리 애틀란타 한인회를 방문하여 MOU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안건 상정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용 간단한데요. 제가 이제 우리 35대를 시작하면서 동포들의 그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상부상조하고 효자상, 외조상, 내조상 또는 어떤 그 학생들의 헌신상 이런 상을 개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너무 여러 일이다 보다 보니까 갑자기 좀 조금 급하게 좀 시상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 때 시상을 하거든요. 여기 우리 이재승 그 시상위원회 나와 계신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그 시상위원들이 만나서 각 그 부서에 동포사에서 들어온 분들 추천해서 오늘 시상을 40여 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 이사회의 한 부서로 저희가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안건입니다. 두 번째, 그거 시작할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뭐냐면, 전직 회장단 전번에 이제 우리가 소료사항 때문에 우리가 이사단에서 이사회의 정식으로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불구하고, 일부 동포사회에서 전직 회장 몇 분하고 일부 동포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리상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한의회 간에 설치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밖에 해줘야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안건 통과가 됐고 정식 이사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가 된 사항이었지만은 이것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는 것, 어떤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 35대 한인회는 동포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전직 회장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그 한 분이 전직 회장님이 의사를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한인회 분이 다른 회장님이 거기서 굉장히 그 어떤 반발 내지 의견이 달라졌어요. 거기서 이제 약간의 그 좀 심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또 우리 전 김백 회장님이 이 설명을 하시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기 그 뭐 욕을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식을 이사해서 사죄를 받으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일원 회장한테 한 말이 그것이 두 분이 알아서 해야지 왜 이사에 그를 저기 안 끌어올려서 사진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은 한현 회장이 전직 회장들을 소집해서 한 회의인 만큼 저보고 책임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요. 비록 올려달라니까 올리긴 했습니다. 그분이 안 끌어올렸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두 분이 서로 익숙해서 하면 끝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사에까지 이렇게 올려가는 문제에서 저는 좀 이해를 좀, 저 개인은 힘든데,
하여튼 그분의 의견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포들의 어떤 어느 한 분의 의견이라도 그것을 배제하기 싫어서 오늘 여기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님들 분과에 대한 건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가 이사님들이 50분이 가까이 되는데 이사님들이 회의할 때만 한 번 오시고 거의 흩어져 계세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운영분과를 비롯한 사회사분과 무슨 행사분과 이게 몇 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 총무사에 발표를 할 거예요. 거기에 원하든 안 하든 간에 분과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서 각자 분과에서 좀 더 참여하길 원하는 내용입니다. 단 이사장이, 부이사장이, 총무, 그 다음에 감사는 운영분과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각 부서에 들어가기를 제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진행은 이사장님 하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희들 뭐 심도 있게 뭐 35대 한일회에서는 가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항상 투명한 관계 우리 구심점에 하나도 흐트러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역할을 분담해 저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투명하고 뭐든지 경리, 재정, 일반, 회의관계 모든 것이 다 우리 동포사회에서 깨끗함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업무 방침으로 또 2023년에 특별히 좀 더 아름답게 장식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속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걸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번 주에 너무 마이너스 7 디그리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동파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한일에 4만 5천 스캡 불시 거의 불바다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카톡으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상 두 분 집행과 다섯 분밖에 안 오셨는데 너무너무 저희들이 힘들어 저희 한 4일 동안 저도 매일 5시간 6시간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공지사항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적극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 이 한인 뭐 해관이 다 여러분 겁니다. 저희는 회장 것도 아니고 이사장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협조적인 관계로 우리가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사님들 각 분과별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직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분과별로 여러분께 지원을 해 주셔서 분과를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눠서 카톡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 소속감이 될 수 있도록 일일일선 우리 동포사회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이런 한인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다른 방법을 부탁드리고 각 협조 여러분께서 참여의식 요거를 저희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안건의 넘버 8의 기타 안건의 토론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1년 진행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나 동포사회에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소견이 계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마이크를 제가 한 10분 동안 돌리겠습니다. 자기 인사도 간단하게 2초씩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애를 걸을 사항 있으면 하시고 한인사회 발전사항이 있으면 또 의견 제출을 하시고 지금부터 마이크를 한 돌아가면서 1분씩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상함 시작하세요. 얼마 전에요 이 고문단 모임을 가져가지고 여러가지 이 한사회에 대한 얘기 중에 그 한가지가 그 단단지가 조금 설명하면 혹시 모르신 분들도 이사분들 중에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7년 전 현 한회관 구입 당시 한인의 지가 자문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구입 과정을 자세히 잘 압니다. 구 한인회관 저쪽 불러온 거요. 물론 현 한의관 구입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우고 도와준 단체가
한국 학교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학교 건축구를 기금 25만 불을 빌려달라고 해 한국학교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영록 관인회장과 김백규 건축위원장이 비문화사를 통해 반원각서를 만들어 사인까지 하고 빌려쓴 돈이 벌써 7년이 되도록 10만 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은 도의적, 상식적, 법적으로 불가한 일이다. 이후 여하간 빌린 돈은 갚아야 되고 대한내가 교육기관인 한국학교를 돕지 못할지언정 부채조차 갚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망극한 일이다. 현 한내가 10년에 한국학교 부채 상환 모금 행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를 공문단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적극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한전학교 뭐 문제점 이런 거는 우리 저 집행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후의사이니까 전체 회의에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얘기 아니라 이사회나 자문이나 공문단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우리 회의 수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문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효은입니다. 오늘 한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문위원 고문단 또 이사진들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인회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한인회가 타 한인회의 모범이 되고 있고 또 미국 그 50개 주의 한인회관들이 운영되어 있는데 저희 애틀랜타 한인회관이 아마 그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틀랜타 한인회의 그 임원진들이 분열되어 있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의 일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그 분열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는 또 분도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틀랜타에서도 미전의 총연합회에 분열되어 있는 이런 그 문제점들을 우리 애틀랜타 한인의 그 대표성을 띄워가지고 지적하고 통합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랜타에 15년째 살고 있는 오대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연합장로교회 장로로 여보세요? 연합장로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 사회단체는 이승만 기념사업회 현직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6일 한국관에서 저희가 한미연합회 에쿠스 American Korean Unite 에쿠스 한미연합회를 갖다가 창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사인 받은 게 한 7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오면 이제 100명이 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의 대수장 그 회장이신 송대성 장군님께서 이 애틀랜타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미주의 각 주에 있는 그 한미연합회 회장단들이 한 20명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는 목적은 이제 그냥 말씀드리겠지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못하는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인의 자문위원 이주대입니다.
이국자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인회도 돕고 저는 아트라 30년을 살았고 프라미스 교회도 30년을 섬겼습니다. 앞으로 한인사회가 그동안 힘들었지만 우리 이용기 회장을 유지해서 이번에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회도 제가 장로님으로 맡고 있는데 요즘 한인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교포 여러분,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 많은 한인사회 어신들인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문위원 박건보입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고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거를 전직 회장단이 그거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얘기한다면 결정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또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무슨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것은 이번에는 그런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충분한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걸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코리안 페스티벌을 저희가 했잖아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인에서 잘해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누가 하든지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동포사는 저희가 한 8년을 쭉 끌고 왔어요. 예. 뭐 라디오 코리아에서 하는 게 잘하는 거니까 뭐 한인에서 가져가서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좋으면 충분히 미리 저와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동포상이 저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 그러면 한인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충분히 의논이 돼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광고가 떡 나와버리니까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자제가 아니라 충분히 의논을 하고 앞으로 한인회가 어떤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한인회가 이런 행사나 무슨 일을 할 때 충분히 의견 교류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레디오 코리아 우리 박건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사회 기관은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수입니다. 예, 상공회의소 일도 받고 한인회 일도 받고 이번에 우리 이용기 회장님의 부탁으로 동포상 심사위원을 했습니다만 뭐 박건권 사장님 말씀하신 건 저는 다 조율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가 많고 잘하고 계신 우리 한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두 집 살리려고 있는 최계은입니다. 저는 3시간 동안 드라이브에서 아틀란타에 이제 오고 방금 우리 서승관 기자님께서 왜 회장님은 간대마다 얼굴이 보이냐고 그 멀리서까지 왔는데 사실 저는 이 어디 단체든 제가 한 나의 작은 족보에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2023년 제가 호남형의 이사장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타 동남아 27만 중에 한 3만 명 넘어요. 호남형이가 제가 호남형의 이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특별히 각 지역 각 그 단체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리더에 따라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고 부지런과 게으름의 차이거든요. 우리 이용기 회장님 그리고 성공에서 선박 회장님 그리고 각 단체 회장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그 밑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틀란타가 진짜 엄청난 큰 지금 2022년 정말 너무 보기 드문 큰 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제가 호남형의 이사장으로서 2월 12일 날 여기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꼭 호남이 아니어도 다 오셔주시고요. 저희 또 아틀란타에 3시간이지만은 계속 두 집 산립하고 2년에 이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네. 한국에서 그저께 우리 한인에서 오신 우리 성형 대표 최재웅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어요?
무슨 전공권이 왜 오셨냐면은 우리 애틀란타 한인의 이익과 우리 애틀란타 한인을 대변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하기 위한 한국의 우리 공론연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틀란타 한인회와 우리 체리핀하고 MOU를 맺고 여러분이 상담이라든가 모든 문제에도 100% 협조를 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한인의 어려움이 힘든 걸 할 것이고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자기 소개와 10분 정도의 간단한 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를 올리고 박수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 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합치면 총 한 20명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이용기 회장님하고 이경성 이사장님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애틀란타 한인의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그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문제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에서 이게 소외되고 또 정당한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 법무법인이 애틀란타 한인회하고 협약을 맺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한국에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당연히 무료로 상담을 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주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맺었고 또 아시아타임즈라고 한국에 있는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기 회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저께 한국에 도착을 했고 저희가 하여튼 한국에 있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차가 있어도 밤에도 전화 잘 받아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저희 이런 기회를 주신 그 애틀란타 한인회에 감사드리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서 MOU를 맺고 같이 그 사무실 방문을 했고 바로 서초 법원 바로 옆에 숙소에 쉽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 미국 그 애틀란타 특히 우리 조지아 이제 여기 대해서 여러분에 대한 법률 대변인이자 우리 한인회의 한국의 총괄하신 고문전화가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임원이시고 우리의 고문 담당이시고 법률의 모든 일관적인 걸 우리에게 담당하실 거니까 특히 여기 뭐 한국의 재산이 어떤 부동산이 또는 유언관계 또는 어떤 조상님들이 재산을 남겨놓은데 찾아내는 것처럼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저거를 맡기시고 또 우리 한인회를 주시고 좀 그럴 수 없을까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 정도 하면 될까요? 그다음 뭐 특별히 뭐 안건이나 뭐 다 또 우리 또 특별히 기자회에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받고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대동포 신문 서승원 기자입니다. 제가 저 손준환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오리안 페스티벌이 애틀란타 한인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인데 여기 그 재정부에 보고는 코리안 페스티벌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행된 것은 어떤 경위인지 그리고 여기 기타 비해 그 4,500불이 그러면 코리안 페스티벌의 수입 지출을 제외한 뭐 남은 금액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아까 충분히 뭐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4,500불이라는 이 수입 내용은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하는 기준은 이 그 수입에 대한 증빙이 있고 명확한 증빙이 있고 또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있어서 그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00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이 지금 들어온 게 수입이 들어왔다는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민환 사무국장님이 저보다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실무자니까 예, 그분이 아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혹시 그때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뭐
코리안 페스티벌 은행 계좌를 클로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클로즈에서 남은 돈이 4,500이면 코리안 페스티벌의 수익 지출을 다 제하고 남은 게 4,500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승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감사 전문가 이사에서 그런 사항을 기자들한테 일단 시민들께 하는 걸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사무총장 경리계가 따로 우리 재정부가 있으니까 그쪽에 디테일을 고려하시고 이사에서는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서 우리 35대 4사분기 모든 이사회의, 자문회의, 구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